여기는 울산시립미술관입니다. 이제 저녁 7시 3분 전쯤 됐거든요. 저녁. 이렇게, 여기는 야간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 밤에는. 여기 또 이제, 여기는 동훈. 여기는 동훈이고요. 울산 관청.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고, 보통 밤에는 그 촬영들을 잘안 하는데, 여기 제가 이제 좀 해보려고. 해가 딱 져가지고, 노을이 딱 하면 보기 좋잖아요. 근데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 앞에 이제, 여기 큰 요래 뭐랄까 가보겠습니다. 내일은 저거죠. 내일은 투표일이니까 내일이고 오늘 여기를 한번 보면 저번에 일광 기장 오시리아 성전까지는 다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요 밑에 거에서 거의 다 했죠. 이제 정산행도 있고, 영산행도 있고. 이제 5시 아침에 35분에 출발하죠. 6시에 출발하고, 평일 날도 있고, 5시 36분에 출발해서 막차가 22시, 10시 20분에 막차가 평일 5시 36분 5시 36분이죠 토요일 5시 35분 5시 35분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딱 쓰여있죠. 반대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19시 39분에 있죠. 19시 52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전철 탈라 하면은 멕시코 방향은 7번, 8번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7번, 8번 방향으로. 여간이 이상한데 저런데 타면 안 돼.
하여튼 뭐 많이 본 사람들은 알게 이제 다들 어떻게 타는 법을 알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프리미엄. 내리 갑시다. 이제 보면 다들 뭐 이제 잘하고 있죠. 예. 의상광역시 관광 안내도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죠. 뭐 이거는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저 이렇게 보고 있고. 아, 사람들 이렇게 듣고 19시 44분. 11시 40분에 구성으로는 동탄 1600장 열차가 태릉동 3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노란선에서 한 번은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The new Bumwa train, number 1603. Departing for. 우리는 내려갑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캐비상. 케베스 홀이 이제 바로 케베스 방송국 말입니다. 주간 천통 시장입니다. 이제 이곳에 가까워. 여기가 문화원 아니었나? 옛날에도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번영대 이제 대한공장을 하고 여기가 저기 여기는 번영교 가는 길이고 여기가 저기 유명한 데다. 공장을 볼까요? 아쉽게 생겼네. 요 근래에 내가 공장을 안 먹어봐서 한번 먹을 때가 있겠죠. 다들 그래 삽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주인 대통령 선거일이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을 수만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나와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